내 걸로 블루투스 연결하게 하고 걔네 차에 내 블루투스를 남겨놔야 돼. 어사 짱남차 조수석에 2시간 이상 탈 일이 있는데 어떤 대화를 해야 할까요? 너가 진짜로 그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을 거 아니야. 사람 사는 얘기 하는 거지. 넌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뭐 하고 살 거야? 운전은 언제부터 했어? 면허 언제 땄어? 난 지금 그 사람 모르는데도 물어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면허는 언제 땄대? 운전 언제부터 했대? 차는 언제부터 탔대? 차는 누구 차래? 나는 그런 거 모르는데 어떻게 알았대? 부모님은 차 좋아하신대? 부모님 안 좋아하면 어떻게 그렇게 했대? 좋아하시면은 막 그러면서 계속 물어봐. 물어보면서 내 이야기도 해야 돼. 야, 그것만큼 좋은 기회가 없어. 짱남이랑 2시간 동안 자동차를 탄다? 내가 조수석 타서? 일단은 좀 더 센스 있게 나와야 돼요. 자, 조수석에서 어떤 걸 해줘야 되냐. 일단 노래 선곡. 근데 짱남이랑 탈 거잖아. 노래를 크게 틀면 안 돼. 볼륨은 BGM 정도로만. 볼륨이 100이라면 15%만. 제 유튜브 BGM 15%거든요. 볼륨은 15%로 설정하고 우리 대화가 주가될 수 있게 한다. 블루투스도 너 걸로 연결해야 돼. 뭔지 알지? 걔 핸드폰 말고 내 걸로 블루투스 연결할게 하고 걔네 차에 내 블루투스를 남겨놔야 돼. 그렇게 하고 노래 살짝 틀고, 노래도 약간 너무 신나는 거 말고 약간 좀 R&B스러운 좀 잔잔하면서 둥 약간 이런 거 살짝 깔아놓고, 사랑 노래 그런 거 틀어놓고 2시간 동안 R&B나 약간 재즈한 걸로 그런 느낌으로 이제 틀어놓고, 너가 진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너무 물음표 살인만 말고 내 이야기도 적절히 섞어가면서 차는 언제부터 탔어? 대박이다, 나는 아직 면허도 없는데 대단하다 하면서 칭찬 한번 해주고, 나는 언제 타지? 그럼 얘도 대답해줄 거 아니야. 면허는 차 생길 듯 하는 게 좋아 막 이러면서 이런 거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계속 물어보다가, 만약에 좀 대화가 약간 끊길 것 같아 그러면은 대화 주제 생각하면서 노래 좀 바꿀까? 노래 검색하면서 질문할 거 생각해. 그러면서 잠깐 노래 키운다든지 그렇게 가자. 야, 내가 다 설렌다 지금. 짱남이랑 지금 2시간 동안 차 탈 거 생각하면 내가 더 설렌다. 야, 플레이리스트 만들어 가지 마. 플레이리스트 만들어 가지 말고 그거 할 바엔 질문 리스트를 만드세요. 자연스럽게 플레이리스트 보는 척 하면서 질문 리스트 보면서 이제 계속 질문하는 거지. 그래, 템포 조절도 중요해. 너무 다다다다다 얘기하는 것보다 계속 뭐 했어, 어떻게 했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내 이야기도 좀 장황하게 설명할 때도 있고, 자연스럽게 노래 취향도 알아보는 거지. 이런 노래 좋아해? 나는 그런 것도 좋고 약간 이런 것도 좋아하면 이런 것도 좋아해, 그런 거 틀어주고 노래 취향도 맞춰주고. 야, 부럽다 야. 다른 것도 아니고 차에서 그냥, 응? 그리고 대화하면서 너도 내비게이션에 집중해. 그래서 이번에 뭐 300m 앞에서 오른쪽으로 빠져야 돼, 이런 것도 말해주면 좋아. 너가 근데 운전 모르면 이건 볼게 어렵겠다. 전 조수석 타면 차 그거 내비게이션도 계속 봐주거든요. 오른쪽 차 오는지도 봐주고. 그냥 그건 기본값이야. 남자든 여자든 난 조수석 앉아있으면 항상 차 같이 봐주고 내비게이션 같이 봐줘. 어른이면은 그냥 알아서 하시는데 뭐 내 나이 또래다 하면은 뭐 차선 변경한다 그러면 차 안 와요 뭐 우회전할 때도 그렇고 뭐 차선 변경할 때도 그렇고 항상 봐줘. 너무 얘기 집중하면 이 사람도 운전 내비게이션 잘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이제 곧 빠져야 돼 하면 그래 하고 빠지고. 그런 거 중요하지. 술자리 가면 제가 분위기 주도하는 타입인데 짱남이 있을 땐 못해요. 개나 되는데 짱남 앞에서만 뚝딱대고. 그리고 짱남이 약간 말이 없다고? 아니야, 괜찮아. 그 사람이 말이 없다 해서 대화하는 거 자체를 싫어하진 않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빨리는 주제 말고 잔잔하게. 그 원래 그 어색함이 살짝만 긍정적으로 바뀌면 설렘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가 장기 연애를 하면 사람한테 설렘을 못 느끼는 것도 편안해져서 하잖아, 어색한 게 없어서. 근데 썸 타거나 연애 초기에 설렐 수 있는 거는 이 긴장감이 있기 때문이야. 이 긴장감, 그 긴장감을 약간만 재밌게 해주면 그게 설레는 거다. 그래서 약간 긴장한 상태에서 대화를 조금씩 이어나가면 상대방도 내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 건지 카트라이더를 하고 있는 건지 대화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건지 내비게이션을 보고 있는 건지 노래를 듣고 있는 건지 모른다. 지금 내가 다 설렜어. 진짜 내가 다 설렜어 지금. Summer speed.